일본에서 교과서 왜곡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이 있으실지? 사실 저희가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세계 각국의 수반과 전화 통화를 하고 또 메시지를 전달은 받고 있습니다. 다만 아직 당선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외교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일본의 대사와 그리고 일본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진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그 대일본 메시지는 일관돼 왔습니다.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.